안녕하세요, 세윤TV입니다. 오늘은 이 스토닉을 타고 스토닉 1.6 디젤 DCT 모델인데 연비가 아주 엄청나게 좋은 차량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스토닉 지금 형이 남자 4명 타고 포항까지 갈 건데 온도가 몇 킬로 되지? 300km? 왕복 한 600km 거기서 놀고 하면 거기서 타니까 650km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갑시다. 이거 타고 갑시다. 준비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차가 너무 좁아가지고 한 스타 포지션 한번 볼까? 포지션을 보면 거의 운이 안 찍어 봐. 앵그리보다는 운이 그리고 반대편 여기 찍어봐. 여기 거의 퍼즐 맞추기 했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용희 씨? 앵그리보드 하고 있어 지금. 그거 여행하기 전에 2020년에 앵그리보드 하고 있어. 봐봐, 이게 내 시트가 뒤로 제쳐져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트 포지션인데 일반적인 시트 포지션이 이거고 뒤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뒷좌석은 이렇게 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친구 키가 177인가? 176인가? 아주 큰 키는 아닌데 다리가 77인데? 이거 아닌데? 다리가 와 미쳐버렸다. 자 아무튼 이제 출발합시다. 준비운동 해야 돼요. 준비운동 리얼 준비운동 해야 돼 진짜. 허리 이 스토닉의 실내는 핸들이 이쁘다는 거 말고는 죄다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편안함이 없기 때문에 거의 운전석도 불편하고 뒷좌석도 불편하고 뭐 편한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없습니다. 와 진짜 좁다. 지금 짐이 꽉 차 있고 지금 2020년도에 앵그리버드라는 사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앵그리버드? 야 근데 내비 어떻게 찍어? 어? 나 내비 안 켜고 가. 아니 보안 가는데 내비 안 찍고 가는 게 어딨니? 나는 내비 안 켜고 가다가 쭉 빠지면 되지. 나는 내비 안 켜고. 몇 킬로야 주행 거리? 333km? 옮을 수도 있어. 너. 자 주행 가는 거리는 아니 총 주행 거리는 시켜주세요. 야 근데 차가 안 나간다. 333km. 야 이거 기름 안 넣고 가냐? 넣고 가야지. 만땅 넣고 가자. 세영TV의 세영입니다. 와 기계가 비효율적이냐. 그러게. 나도 근데 이 차 가드 넣은 적이 있나? 차 사고 나서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가드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거 한 40m 들어가지 않나? 아니 이거 5만원 조금 넘으려나? 근데 우혁아 뭐 하나만 묻자. 뭐. 왜 카니발 안 타고 가는 거니? 왜 카니발 타고 가? 이게 있는데 어? 지뢰 있는 거 보여줘. 이삿짐이야. 그거 타고 가는 줄 알았어. 까먹고 펠리? 어 48,000원이야. 와 그러네 펠리 타고 가도 됐네. 48,000원밖에 안 들어가. 48,000원? 야 가득 48,000원밖에 안 들어가? 연비 투기 한번 하자. 아니 근데 내가 이 정도 때 맨날 4만원씩 충전한단 말이야. 뭘 차 자기? 지금 17km 정도 달렸고 지금 연비는 18.8km. 연비가 19km 잡고 이런 거에 꽂힐 때 있다 이거. 용이 지금 꽂혔어. 12km다 진짜. 아 여기 사고나. 아 여기 운전자 방해하고 있어. 와. 소리가 나는데? 어 순간순간 바닥에서 창문 열고 섭외. 와. 와
지금 첫 번째 춘주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타고 갑니다. 여행 가는 거리는 766km 남았고, 맛있어? 평균 연비는 21km. 지금 168km 주행한 거야? 초기화 했어, 이거? 주행거리? 어? 주행거리 초기화 했어? 주행거리는 초기 안 했지. 하나 초기화한다? 아니다, 하나 초과했잖아. 한 거 같은데? 응, 이 정도 왔을까? 168km 나왔다고? 아니다, 하나 초기화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지? 여기서부터 초기화하자. 자, 아무튼 출발해봅시다. 지금 몇 킬로 정도 남은 상황이죠? 77km 남았습니다. 77km 남았고요. 연비 18km 엄청 달리면서 왔는데 18km 4명 타고 18km 막 20km 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나 또 그지? 밟고 왔잖아. 엄청 밟긴 밟았는데 그래도 엄청 또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생각보다 속도계가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놀랐어. 이거 고속 주행할 때는 꼭 4명 태우고 다니면 안 돼. 이제 4명 타니까 더 묵직해가지고 더 안정적인 것 같아. 훅 올라가지 않는데 어느새 올라가 있어. 속도 출력도 부족하지 않고 꽤 잘 나가고. 우리 뒷좌석 타다가 앞에 타니까 어때?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다리 무릎 관절이 너무 편해. 아무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바하자. 우리도 세바하자. 세바. 세바가 뭐야? 자, 지금 저희 거의 다 도착했고 포항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주행거리 몇 킬로? 333km였고 평균 연비가 17.5. 와, 엄청 오면 밟으면서 왔는데 17.5면 잘 나온 건가? 4명이서 타고? 잘 나왔지. 일단 여기까지 타고 온 소감은 못 타먹겠다. 난 뒷좌석 차는 잘 나고 재밌는데. 몸이 어땠어? 힘들었어. 뭐가? 뒷좌석이 힘들어. 뒷좌석 너무 힘들어 진짜. 자, 지금 2박 동안 포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327km. 327km고 주행을 엄청 많이 했어 지금. 자, 집까지 361km고 집까지 360km. 자, 일단 집으로 가서 기름을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웅이 여행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 좋았어. 좋았어. 15.7. 막 달리고 있어서. 8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중간에 주유를 한번 했고 평균 연비는 17.3. 평균 연비는 17.3. 4명 다 타고 주유비 그럼 한 5만원 정도 들었네.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좋은 건가? 신호 타고 막 편하게 막 달린 거 치면은 연비 주행 안 한 거 치면 뭐 잘 나온 거 같다. 근데 이만큼 나왔고.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거 타고는 도저히 이제 밑에 집에 한 거 다시 못 갈 것 같아. 진짜 너무 허리가 너무 아파. 4명은 좀 4명 진짜 무리고 2명 타도 솔직히 시트 자체가 불편해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진짜로. 2명은 갈만하지. 아니 그래도 시트가 더 편해. 자, 아무튼 스토닉 연비 랑 뭐 이런 주행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타보니까 뒷좌석이 더 낫던데?
앞좌석 너무 좁아가지고 뒷좌석에 놨다고? 앞좌석 여기 개좁던데? 그러니까 여기 개좁아. 너무 좁아. 앞좌석이 더 불편하던데? 완전 다 좁아. 앞좌석은 근데 탈만해. 뒤에 내리면 뒤로 좋지. 그러니까 뒤로 하면 탈만한데, 아니 두 명 탈만하겠다. 근데 아무튼 네 명? 세 명 타면 일단 두 명은 불편해졌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